피동사동에서의 피, 어떠한 동작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 빨간색으로 쓴 거야. 이번 시험 범위에 피동 문제다. 이거 사동 표현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를, 주어를 찾아서 밑줄 그어 놓는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 동작을 당하는 게 주어니까. 뭔가 시키는 게 주어니까. 그래서 주어를 찾아놓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건 주어가 했어, 당했어, 시켰어. 이렇게 세번 속으로 중얼거려 보면 돼. 그럼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알 수가 있어.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의 개념, 단어 뜻은, 개념은 빨간색으로 외우는 거라고 했죠. 능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능동 표현, 잘 봐. 주어가 자기 힘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것. 옆에 주어 누구야? 고양이가. 잡다. 고양이가 잡았어, 잡혔어, 잡으라고 시켰어. 잡았어. 그러면 능동이야. 다음,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 다시, 주어. 쥐가 잡혔어. 쥐가 잡았어. 잡힘 당했어. 잡으라고 시켰어. 잡혀졌어. 잡힘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는 피동 표현이야. 피동 표현. 진짜 별거 아니야. 다음,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 이게 능동문이 있었을까, 먼저 있었을까, 피동문이 먼저 있었을까? 능동문이 먼저 있었어. 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거예요. 첫 번째, 파생적 피동. 피동 접미사를 결합하면 됩니다. 동사의 이히리기 되다. 예를 붙이면 됩니다. 다음, 통사적 피동문. 아지다, 어지다, 머머게 되다. 이렇게 붙이면 통사적 피동문. 시작할게요. 능동문. 사냥꾼이 주어. 토끼를 목적어. 잡았다. 사냥꾼이 잡았어, 잡혀졌어, 잡으라고 시켰어. 사냥꾼이 잡았어. 그러면 확실히 능동이야. 이걸 피동문으로 바꾸면 목적어 토끼를 주어 토끼가 주어 사냥꾼 부사어 사냥꾼에게 잡혔다, 잡히었다. 동사에 이히리기 붙이면 피동이라면서.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지. 잔다, 잔다. 팔짱 끼면 엄청 편안해져서 잠이 오거든. 다음, 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 신경 쓰지 마. 운동화 끈이 풀어졌어. 풀림을 당했어. 그러니까 피동이야.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뭐뭐게 되다. 피동 표현이라고. 됐을까요? 이거 보면, 그치. 주어가 부사어, 목적어가 주어, 능동사가 피동사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걸 말로 해놓잖아?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응? 이럴 수 있다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요 틀을 눈에 익혀 놓는 게 좋다. 다음, 능동, 피동, 사동 이 문제에 해당된다. 제일 먼저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주어 찾아서 밑줄 긋던 동그라미 치던 그거야. 무조건 주어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만 말해보면 된다고. 뭐라고? 했어, 당했어, 시켰어. 이렇게 세 번만 말해보면 돼. 당했어, 피동. 시켰어, 사동. 그렇게 하면 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봅시다. 그냥 말로 할게요. 모시 철수에 의해 철수에게 박혔다. 달기 개에게 쫓겼다. 운동화 끈이 영희에 의해 풀렸다.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었다. 폭풍에 휩쓸리었다. 휩쓸렸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온 세상이 눈에 덮이었다. 덮였다. 이렇게 나머지 네 개가 숙제. 이런 식입니다. 그냥 내가 요령 알려주는 거야. 문장 다 쓰지 말고 저렇게 동사 서술어만 쓰면 돼. 이렇게. 다음, 옆에 것도 보러 갈게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를 찾고, 파생적 피동인지 이히리기, 명사에 되다 붙은 건지, 통사적 파동문인지, 어지다, 아지다, 머머게 되다, 이거인지 살펴봅시다. 꽃이 잘 심어졌다, 심어지었다, 에서 어지다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풀리었다, 에서 리.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끊다, 기었다, 기. 탐험가가 섬을 발견하게 되었다, 머머게 되었다. 이 건물은 오래전에 쓰였다, 쓰이었다, 에서 이. 수학 문제가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 풀, 어지었다, 에서 어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잡, 히, 었다, 에서 히. 밝혀졌다, 밝다, 히, 어지, 었다. 이히리기에서 히에 네모치고 싶은데 밝히다, 밝게 만든 거야. 밝히 어지였다. 여기에선 어지만이야. 어지만. 이 히는 사동이야. 파생인지 피동인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 정도는 믿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준이 괜찮아? 다음 페이지. 피동 표현의 의미. 피동 표현은 단순한 피동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의도가 있어요. 용어는 아니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할 때, 정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아빠 5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를 깼어.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서 자수해야 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아버지, 제가 고려청자 깼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걸? 아버지, 고려청자가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걸? 왜? 몇 초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철수가 유리병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이 깨지었습니다. 주어 유리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철수에게 돌아가는 책임을 잠깐 늦추거나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거지. 하지만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걸린 건 누구야? 전화야.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화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식당에 갔는데, 저기 이모, 여기 식탁 안 닦았네요? 엄청 짜증낼 걸? 식탁이 안 닦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됐습니다. 다음.
잘못된 표현 이중피동. 이거는 용어는 아니지만 빨간색. 반드시 시험 문제입니다. 세상살이 억울한 게 뭐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의심을 받거나, 어떠한 나쁜 일을 당했는데, 두번 당하는 거지. 한 번만 당해도 억울한데, 이중피동. 두 번을 당한다? 그거는 너무 견디기 힘들지. 이중피동이란 뭐냐? 이희리기에 아지다 어지다가 또 붙는 거야. 이희리기만 있어도 피동인데 아지다 어지다까지 또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억울해서 못 살지. 예를 들면 잘못된 표현을 찾아주세요. 읽혀지지 않는다. 일희 어지지 않는다. 희만 있어도 피동, 어지다만 있어도 피동인데 두번 붙었네. 이중피동. 안 풀려진다. 풀, 리, 어지인다. 리만 있어도 피동인데, 어지다만 있어도 피동인데 두번 피동이네. 이중피동. 잘못된 거야. 묶여져 있는지 묶다. 이 어지어 있는지. 이만 있어도 피동인데 어지까지 있으니까 이중 피동이지. 됐을까요? 불 여기 칠 여기 보세요. 불이 어진다. 두번 붙었어. 여기 열리 어지지. 두번 붙었어. 담기 어진 두번 붙었어.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야. 그럼 이중 피동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뒤에 것만 빼면 돼. 읽히지 않는다. 풀린 묶이어 묶여 그렇게 고치면 된다고. 됐을까? 뒤에 거 어지다 빼. 그러면 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그러려면 피동 표현 쓰면 되지. 골목이 어두워 불을 밝혔다. 접시가 잘안 닦인다. 내 책임 아니다. 어머님, 제가 동생을 울렸습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로봇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제 잘못 아니에요. 오늘 공연은 준비가 덜된 관계로 취소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지. 책임 회피는 2번, 4번. 올바르게 바꿔 봅시다. 읽혀진다. 일, 히, 어지인다. 어지다 빼. 읽힌다. 불려진다. 불리어지인다. 어지다 빼, 불린다. 섞여졌다. 석, 이, 어지, 었다. 석, 엿다. 쓰여진, 쓰, 이, 어지. 쓰, 인. 묶여졌다. 묵, 이, 어, 지, 었, 다. 묵, 이, 었, 다. 묵, 엿, 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괜찮나요? 네. 세 개는 하셔. 올바른 문장. 찢, 기, 어, 지, 었다니까 찢어졌다. 보이어진다, 보인다. 열리어진, 열린. 믿기어지지, 믿어지지. 개인, 개다, 개인. 아니야, 그냥 겐.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묵, 이, 어, 진, 묶인. 이게 맞는 거야. 됐을까?
반만 해줬어야 되는데 나머지 것도 네 개는 하셔. 이렇게 손으로 해봐야 돼.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먹다가 남겨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더럽다고 하지 말고 침 묻어 있는 거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야. 주동 표현은 빨간색. 주어가 직접 하는 것. 사동 표현. 주어가 시키는 것. 입었어. 누가? 동생이. 입혔어. 누가? 엄마가. 입은 건 누구야? 동생. 동생이 옷을 입게 시켰어. 만들었어. 이게 주동 사동 표현이야. 됐을까? 왠지 사동 표현은 길어. 쉽게 얘기해 줄게. 이거 단어 세 개지. 얘는 네 개야. 동생, 옷, 입다, 여기.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 거야. 사동 표현을 쓰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구나. 그 감을 일단 잡으면 되고, 다음에 입었다, 입혔다. 오이씨, 희가 붙었네. 이런 거야. 피동이랑 조금 비슷해.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피동문은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붙이는 거였는데. 비슷한가?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명사시키다.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 여기, 엄마가처럼. 밑에, 엄마가처럼 새로운 주어가 생겨.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 아기가 옷을 입었다. 주어. 서술어. 지금 본 문장, 아기가 옷을 입었어. 옷이 입혀졌어. 입으라고 시켰어. 지가 입었어. 주동. 하지만 밑에 문장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어. 엄마가 입었어, 입혀졌어, 입으라고 시켰어. 입으라고 시켰어. 사동. 그러니까 주어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했어, 당했어, 시켰어. 세 번만 말해보면 돼. 당했어, 피동. 시켰어, 사동. 다음, 통사적 사동. 뭐뭐게 하다 붙이면 돼. 철수가 공을 찬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한다. 담장이 높다. 옆집 아저씨가 담장을 높게 하다. 옆에 것만 봅시다. 선생님이 공을 찼어, 찾았어, 차라고 시켰어. 차라고 시켰어. 사동. 옆집 아저씨가 높아졌어, 높아지게 만들었어. 높아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동. 됐어? 주어만 찾으면 끝이야. 피동은 이히리기.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 피동은 이히리기 되다.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 뭐뭐게 하다. 되다, 하다, 시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장담컨대 학교에서 피동사동인데 피동만 시험범이다? 반드시 보기에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피동인데 하나는 사동이야. 문장의 의미, 형태가 다른 것 찾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결국에 사동 표현이 뭔지 알아야 된다. 문제야. 그러니까 피동사동은 세트야. 같이 봐야 돼. 피동 당하는 거야? 사동 시키는 거야? 누가? 주어가. 주어 찾는 게 무조건이야. 밑에 보러 갈게요. 연을 사동으로 바꿔 연을 날게 하는 거지. 연을 날리다. 동생을 웃게 만들어 웃기다.
잠을 깨게 만들어 깨우다. 몸을 쏟다. 몸을 쏟. 이히 쏟. 몸을 여기서 요 정도 할까? 쏟게 하단데. 몸을 쏟게 하다. 몸을 쏟. 잠시만요. 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처리해 놓읍시다. 다음 됐고,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다 혹은 입게 하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다 혹은 책을 읽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게 하다, 읽히다. 아버지께서 형에게 짐을 지게 하다, 지우다. 통사적으로 언니가 동생을 울게 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게 했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문제를 풀게 하셨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쓰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자다가 나중에 이 사동피동이 들어갔는데 선생님 개념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웃으면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저 속으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보충. 주동문에 서술어가 자동사, 목적어 없어도 되거나 형용사일 땐 주어가 목적어가 됩니다. 얼음이 녹다. 목적어 없어도 되지. 새로운 주어가 생긴 다음에 이 주어가 목적어 된다고. 아이들이 얼음을 녹게 했어. 녹이다. 사람들이 길을 넓게 만들었어. 넓히다. 이런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거야. 주동문에서 형용사가 사동문에서 동사가 될 수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됐을까? 다음, 이런 또 개념도 있어요. 녹다는 자기 빼놓고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한 자리수 서술어. 근데 녹이다는 자기 빼놓고 두 개가 필요해. 두 자리수 서술어. 그런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도 있다라고 확인.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빨간색 별표. 어머니께서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 라고 하면 엄마가 어우 딸 일로 와 하면서 옷 이렇게 입혀주는 것도 되고 엄마 이쪽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딸 엄마 설거지 끝나고 같이 나갈 거니까 빨리 옷 입어.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다 된다고. 입히셨다는. 근데 어머니께서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직접 이거는 안 돼. 시킨 것만 된다. 그래서 자, 파생적 피동문 이렇게 체크할게요. 이히리기 우구추 붙은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간접 다 되지만 뭐뭐게 하다 통사적 파동문은 간접만 된다고. 간접만 된다고. 이거는 중요해. 다음 잘못된 피동 표현은 뭐 있었지? 이중 피동. 그럼 잘못된 사동 표현도 있겠네? 이중 사동. 그런 건 없어. 잘못된 사동은 사동 안 써도 되는데 사동 쓴 거.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출입을 금지시켰어? 아니야. 금지시킬 필요 없어. 금지하면 돼. 길을 헤매요? 아니, 헤매. 개선시켜? 개선해. 친구 한명 소개시켜 줄게. 소개해 줄게. 시키지 않아도 되면 시키지 마. 그냥 직접 해버려. 이거야. 이중피동, 두번 당하면 억울해. 잘못된 사동,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시켜. 그러면은 잘못된 거. 밑으로 내려가죠. 파생적 피동문으로 하래요. 아버지께서 방을 밝힌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아기가 물을 잔에 가득 채운다.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게 했다. 줄였다. 엄마가 아기를 웃겼다. 철수가 연을 날렸다. 요 정도지. 나머지는 또 하시라. 희성이 졸린데 엄청 참고 있는 거지. 그래 보여. 안쓰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헤매였다. 그냥 헤매. 헤맸다. 뭘 개선시켜. 개선해야 한다. 언니, 네가 동생에게 교육시켜라. 네가 직접 교육해라. 쓰지는 않을 거지만 금지해야 한다. 방을 환기하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상황이 시급하니 긴장을 밤새도록 가동해야 합니다. 요 정도. 굳이 시키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 페이지.